올해보다는 내년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년서부터 3년 동안. 근데, 자, 내 사주에 잡단, 그러니까 쇠를 만지면서 움직이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뜯어 고치거나 쇠를 만지거나 그래야지 내가 풀어갈 수 있는 사주다, 그래요. 근데,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혼자 하려고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독립해가지고 뭐, 약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근데 아직은 올해는 시기상조고, 내년서부터는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내년서 내가 내 문서 내가 잡는다는 소리가 있거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 쇠 만지고 뭐 뜯어 고치고 뭐 이렇게 뭐 작업하고 했던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면 괜찮다 그래요. 단술 좋아하세요? 술 때문에 내가 곤란을 겪을 일이 너무 많이 생겨. 평소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을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술만 먹으면 가끔 팔랑귀도 될수 있고 가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경계가 무너져 버려. 술 먹으면 조금 친해지면. 근데 그 경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대주님은 타고난 복도 있고 다 좋아. 원래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주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물고 따서 내 가게를 차리는 게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장사도 잘할 것이고 다 잘해. 성실껏 뭐 하나 일감을 맡으면 책임지고 다 잘하는데 주변에 대주님 주변에 귀인보다는 그냥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위에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다 그냥 그래. 자네가 봤을 때는 안 그럴 수 있지만 신명에서 봤을 때는 그거 다 자네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자네 뒷받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존재해. 항상 모든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항상 그 웃고 다니는 건 좋은데 귀인과 악인을 구분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와. 그러니 그 경계점이 무너지는 건 뭐냐면 그리고 좀 대범해지셨으면 좋겠어. 조금만 잘못했다고 해서 아, 저 새끼 다시 거래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고 조금 팅했어도 그래도 다음에는 팅안 하겠지라고 한번 안아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극과 극으로 가막 애처럼 막 싫어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뭐막 예, 제가 원래 성격이 조금 한번 딱그 기준선을 벗어나면 그냥 웃고 나오시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만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사회생활할 때는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편하지. 내가 내 문서 갖고 움직일 때는 골치가 아파. 지금은 괜찮아. 지금 해가 좋으나 나쁘나 남의 밑에서 월급 받고 사니까 그게 별 그렇게 티가 안 나. 허나 내가 내 사업체를 갖고 움직일 때는 해가 좋을 때는 장사가 잘 되더라도 해가 나쁠 때는 또 꼬꾸라지기도 하고 변화무쌍하게 돼버려. 그 주가 바뀌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도 때때로 그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 너무 양아치짓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한 번은 그냥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되리어 그런 사람들을 역이용해서 필요할 때 쓰는 것도 재주다. 네네. 그러니까 재주를 부릴 때 부려야지. 이것도 싫어서 띵, 저것도 싫어서 띵만 하면 나중에 내 문서 잡았을 때 누가 거래를 하겠냐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에 돌을 많이 닦으셔야 돼요. 네. 네. 그걸 많이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 돼. 그리고 술을 드실 때, 물론 술을 좋아하시는 것도 좋아. 근데 옛날에 이쪽 집안에, 손씨 집안에도 다 술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었어. 이 조상들이. 그래서 술을 즐기는 집안이라 술 좋아하는 건 좋은데, 단, 술 먹을 때도 긴장을 하면서 드세요. 암만 친한 사람이라도 내속 절대로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남의 밑에서 일하니까 내 속을 보이든 말든 상관없지만, 지금서부터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 올해는 아직 내가 내 사업장 열수 있는 그런 해는 아니더라도 그 훈련을 차곡차곡 반복을 하시고, 35이 되면 그때 문을 열어도 늦지 않는다. 그 지금 아예 성급하게 자리를 바꾸지 마라. 그 뜻은 뭘내 혼자 아이씨 나 이제 할 만큼 배울 만큼 배웠고, 거래처도 뭐 통해서 많이 아는 사람도 많이 하니까 한번 내가 혼자 해보겠다라고 섣불리 오래 움직였다가는 올해 망신살이 들어와 있는 해니까 좋지가 못하지. 그러니까 올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술을 먹을 때도 나는 야 이거 하면 괜찮대 하더라도 한번 걸러서 들어야 돼. 아 그래? 응,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볼게. 아이, 그래, 좋은 얘기 정말 좋겠네. 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한번 꼼꼼히 생각해 봐야 돼. 그 말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술 깨고 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자네 단점은 술 취하면 취할수록 그 경계의 벽이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 나중에, 아우, 쟤랑 술 먹지 나빴니, 좋았니, 어? 말이 많고 탈이 많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술을 먹고 내 속을 내지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한번 내가 한번 얄미운 주태가 내가 속에 뒤집어져도 걔를 역용할 수가 있거든. 언젠가 내가 뭐할때 걔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역용해 가지고 이용해 먹어도 돼. 그렇지만 그 이상은 아니지. 그러면 걔는 그 친구로 그러겠지. 어 그래 고마워 다음에 또 불러서 내가 열심히 할게. 하지만 그건 절대 거짓말이지. 필요할 때만 써면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내치면 자네가 나중에 사업체를 하나 할때 주위에 사람이 너무 없으면 그것도 문제야. 지금은 쓸데가 없는 사람 반, 귀인 반 섞여 있지만 귀인이 더 많아야 되겠지. 아, 누구한테, 누구누구한테 일 시키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하더라. 또 어떤 일 있으면, 어, 자네가 꼭 해줘야 될 것, 자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냥 신용도가 쌓이고 그렇게 하려면 일단 묵직해야 되지. 뭐 조금이라도 뭐가 싫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으니, 제복은 아예 크게 있지는 않지만 내가 열심히 내가 두들겨서 버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두들겨서 버는 거니 그래도 괜찮으니 일단은 마음에 그거를 잘 컨트롤해서 넘어가면 그게 큰 탈은 없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아직은 혼인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결혼은 아직은 좀 하고는 싶지만 아직은 조금 미뤄야 되고, 내가 여자를 만나도 어? 그 전에 사귀었던 여자들한테 상처받은 것도 있고 믿지 못하는 게 있어서 섣불리 여자를 만나기도 조금 두려운 거는 있지만, 어찌 보면은 37이 될까 36이 될 쯤인가 그때 또한 번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괜찮은. 지금 만약에 여자를 만난다면 다 흘러가는 여자지. 자네가 아무리 눈이 벌겋게 뒤집어져가지고 얘 아니면 안 돼도 다 어차피 흩어지는 여자야. 그만큼, 자네는 결혼이 늦어. 늦는 대신, 괜찮은 사람은 결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도 여자애들 사랑도 해봤지만은 못 믿을 게 여자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저주저하고 외롭지만은 여자친구 사귀고 싶지만 겁도 한편으로는 있어. 근데 일단은 내년에 만나는 여자나 올해 만나는 여자는 스쳐 지나가는 여자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실제적으로는 37이 될까 38이 될까 그때 좀 늦게 좀 만나는 여자가 있다. 나이는 조금 어리긴 한데 걔가 도리어 진국이니 그때는 결혼을 한다는 소리가 있고,
늦어도 41살, 42살 넘어가기 전에 결혼한다는 소식이 있으니 꼭 결혼하고 싶으면 그때까지 잘 기다렸다 하면 된다. 그래요? 지금 만나지는 흩어지는 여자라 지금 흩어진 여자랑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이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다 하더라도 또한번또 봐야 되고 또한번 봐야 되고 하니까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내거 일을 할 거면 내년부터 하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돼요? 조금 외적인 것도 돼요? 네. 저보다 외적인 거? 그 러시아 그 전쟁 그거는 본인하고 상관이 없잖아. 아 근데 제가 주식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주식. 근데 이게 어떻게 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자네는 뭔가 두들기면서 먹고 산다 했지. 아 근데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월급쟁이로서 조금 금액이 있어가지고 손재는 안 보지만 주식에 너무 미치지 마세요. 아, 손해는 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더큰걸 넣게 되면 그때 손해가 봐서 울을 일이 있으니 주식하고 자네하고는 조금 안 맞아. 특히 비트코인은 더안 맞아. 네, 그거 한번 했다가 좀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그거 완전 접었거든요. 개털대.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 그냥 취미 삼아서. 제가 처음에는 취미 삼아서 뭐 그냥 뭐 1,000만 원 미만으로 했는데 이게 조금씩 넣다 보니까 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점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리수는 두지 말고. 그걸로 그 주식으로 해서 돈을 못 번다는 말은 없지만 자네 사주에는 뭘 이렇게 만지고 두들기고 해야지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기서 돈은 크게 잃지도 않지만 아주 크게 순식간에 몇십억씩 그렇게 따지는 못한다.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건 그냥 쉬엄쉬엄 해서 넘어가라 그래요. 올해는 손재 보는 일은 없다만 하더라도 돈을 더 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마이너스가 올수 있으니 항상 그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움직여요. 괜찮아. 가보셔도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